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Oh yeah.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모임밤. Happy together. 이렇게 활짝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양쪽으로 네. 예, 이렇게 좀 그 자리 배치를 하는 바람에 너무 좋네요. 제가 가운데로. 예, 예. 아니 이제 아이고. 본인의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예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 일단 저. 아니 손님이신데. 손님한테도 첫세가 있으시네요. 처음부터. 예예예. 오늘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저희가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해토옵쇼핑 자유씨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세호. 진심이요? 우리는 백갈토마리.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죠. 한국 사람보다 보수적인 유생기는 아, 있고요. 네. 현재 나라 터키에서 왔지만 박명수보다 훨씬 한국말 잘한다는 거. 잠시만요. 세미부터 비켜주세요. 로봇 탈리시 비켜주세요. 뭔 말입니까? 대세의 외국인 하나에서 왔지만 박명수보다 훨씬 웃기다는 거. 샘 오츠리! 자, 다음 분은 누구죠?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커밍순이에요. 이분 말이죠. 천만 관객 배우! 호두리! 하지만 요런 얼굴 시부야에서 5만 명이 있다는 거. 오자니 류해! 와 이분 네. 대박입니다. 왜요? 몸매 좋지. 어? 몸매 좋지. 어? 몸매 좋지. 몸매 좋다는 거. 제야 제. 요분 요즘에 너무 바쁜 분이죠. 네. 영화 촬영, 화보 아. 촬영 하지만 아유. 레깅스밖에 기억 안 난다는 거. 이분 대박 찬스입니다. 아니 왜요? 5억짜리 다리 보험 있고요. 아 진짜요? 하지만 검색어에 유라라고 치면 네? 최유라가 먼저 나온다는 거. 유라! 자, 지현 씨, 이분들 오늘 왜 모시게 된 거예요? 이번 여름 더웠죠? 더웠습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핫하게 달궜던 핫한 남녀 특집으로 꾸며주세요! Yeah! 자, 두 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일단 저 오늘 그 말 그대로 뜨거운 남녀 특집에 이렇게 다섯 분. 원래는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오타니 류헤이 씨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조선총잡이 지금 촬영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늦어져서 예, 요즘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도착하는 대로 이제 류헤이 씨는 오실 거예요. 자 일단 저 오늘 다섯 분과 같이 일단 좀 시작을 하는데 왠지 약간 미팅 분위기예요. 아 그러네요. 남자 못 잘라, 남자 못 잘라 여기. 야, 두 사람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외하시네. 아, 임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분이 저 커플로. 아, 네, 남매. 아, 남매. 저스 남매. 저스 남매. 아니 근데 저 진짜 NSC는 아니, 그 한국말을. 한국말을. 진짜. 그냥 아, 그냥 한국 사람 같아. 그러니까 샘 오츠리가 정말 한국말을 잘하지만 NS가 구사하는 한국어는 거의 그냥 한국 사람이죠. 네. 진짜.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이고. 이만해요. 네. 발음이 어쩜 이렇게 정확해요?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저는 지금 12년째예요. 야, 12년. 12년.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어를 3개월 만에 마스터를 했다고. 오? 아 비법이 좀 따로 있습니까? 한국 저는... 여자 만났어요? 아니요, 여자. 한국 여자는 제가 되게 늦게 만났어요. 어,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터키에서. 그러니까 어학 공부하면서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성 친구만 사귀면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혀가 혀를 닿아야지 말을 빨리 배워. 형아 형아 이거 이제 아니. 이거 유행하겠는데요? 네. 이게 작업 멘트로 아 이만한 말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터키 속담이에요? 예? 터키 속담? 아, 네, 처음 저도 처음 들어봐요. 터키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한참 늦게 다 봤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 얘기하는 게 혀가 형 얘기하는 그렇지. 유라가 너무 좋아. 야. 그래서 그냥 그 책으로 공부했어요? 뭘 아니 저는 이제 뭐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 가다가 무조건 말 걸고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래서 뭐 한때는 제가 이제 건대 뭐 얘기를 해도 되나? 건대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말 걸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유학생이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터키 사람이죠 이러는 거예요. 어. 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 지금 학교 소문났다고. 뭐라고? 다니면서 막 네, 맛있게는 사람 하나 있다고? 어떤 터키 사람이 있는데 보는 대로 막 무조건 말 걸고 귀찮아 죽겠다고. 아까 약간 귀찮은 사람으로 좀 네, 제가 좀 귀찮아졌나 봐요 그때 당시. 아 진짜 노력하신 거네 스스로. 이제, 예. 아 그렇죠 굉장히 노력한 거죠. 아 근데 결혼하셨죠? 예, 어? 예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네, 네 좀 아쉽게. 한국분이랑? 어? 네 항소. 어 언제? 언제 하셨어요?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아, 3년 차. 3년 차면 많이 늦었어. NS 아까보다는 말이 확 상당히 좀 톤이 좀 줄었어요. 어때요? 미안해요. 약간 좀 이상이 돼 가지고. 약간 지금 왜? 아, 네, 미안합니다. 아, 저는 굉장히 빨리 갔나 싶어요. 이제야 시작이에요. 아, 요즘 좀 빨리 가나 싶다고. 근데 나이가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84 GT예요. 84 GT. 아, 외국 사람이 84 GT라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72 GT예요. 72 GT. 아, 이거 띠동갑이네. 진짜. 띠동갑 외국 동생이네. 해외 동생이야. 아, 몇 개 저는 3개 반밖에 못 해요. 3개 반? 어찌리도 한 저 3개국 하지 않아요? 가나어. 아니 저 가나어 한 따로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말 그다음에 영어로 프로 좀 해요 저. 아니 가나어가 3개야? 간어 전체 그럼 한 78개 정도 있는 간어가 78개 정도? 예, 저는 그 중에 한 3개 정도 해요. 그러면은 간어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하... 그런 사람도 있죠. 어차피 부족마다 쓰는 언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간어 근신적인 언어가 영어인데 그 사람들 그냥 영어로 인사서도 하는데 영어는 영어고 영어 따로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투리가 아니라 아예 달라? 아예 달라요. 전에 사촌 누나 있으니까 바로 물어보세요. 사촌 누나 분이 가져왔으니까. 사촌 누나 왔다고요? 네, 같이 왔습니다.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좀 물어보세요. 아니 사촌 누나세요? 컴백요. 네. 아니 오칠이 사촌 누나시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자꾸 사는 저보고 가나 그러라고 해서 첫 꿈이에요. 아 여기 잠깐만 사촌 누나 여기 잠깐만. 아니 나 김민경 씨 오시는 줄 알고. 아니 아 저기 사촌 누나도 한국말 하세요? 못하군요. 조금 아세요? 아니 그럼 누나께서는 지금 저 오칠이 씨의 그 뒷바라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되나요? 네 같이 삽니다. 지금 해피 투게더 오칠이? 예스. 오케이 해피 투게더 아니 어떻습니까? 저 오칠이가 이렇게 좀 유명해지니까 어떠세요? 너무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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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왜요? 항상 전 누나니까 항상 시켰는데 요즘 할 수 없어요. 누나가 계속 시켰었는데 동생이라. 네. 하고 길에서 같이 걸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오칠이가 용돈 많이 줘요? 용돈. 머니 안 줘요? 눈치 보시네요. 어쨌든 우리 어떻게 이 오칠이 저 녹화하는 거 구경하시러 오신 거예요? 분양해줘요. 분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사촌 누나가 메이크업 해줘요. 네, 네. 아니, 죄송한데. 아, 그럼 스타일리스트시구나. 아, 그래? 의상까지 잘 챙겨줘. 아 누나가 그냥 주말이고 해서. 아니요. 의상까지 잘 챙겨줘. 경사겸사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아 그럼 원래 메이크업 공부를 하셨어요? 네 조금만. 아 그래서 누나가 이제 메이크업 해주신 거 의상을. 누나 메이크업 잘하고 네일 아트잖아. 너무 잘해. 아니 지난번에. 손을 보니까. 오칠이 씨랑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여기 뭐 뾰루지가 났었는지. 아 저 좀 뺐어요. 좀 뺐어요. 막 붙였는데 그거를 까만색을 묻혔길래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칠했다고. 아~ 칠해주신 거예요? 아니, 네,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협찬 받아가지고 정을 뺐대요. 협찬을? 누가 협찬을 해줬는지. 아 이거 정을 협찬 받았어요? 저도 뺐습니다. 예. 얼굴에 보이지도 않은 정을 빼가지고 딱지 붙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잖아.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오히려 빼니까 보여요. 안 보였는데 빼니까 딱지 붙여가지고. 오칠이가 옷을 되게 잘 입어. 아, 자 누나 덕분이죠. 아 그러면 누나는 저 오칠이 옷을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협찬 받으세요 지금요? 옷 어디서 사요? 옷 인터넷에서. 인터넷. 아 인터넷. 지마켓이요. 지마켓이요. 아 그럼 이제 누나가 네 인터넷으로 누나가 이제 마켓 쭉 보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택배 받으면 이제 오칠이한테 입혀보고.
우리 저 뭐 혹시 누나가 이렇게 좀 한국에 뭐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뭐 바라는 뭐 어떤 목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반지야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저는 반지야? 진짜. 예, 반지야. 이사하고 싶어요 저는. 하면 되잖아. 반지하면 돈 많이 벌었잖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돼. 빨랐다. 자 우리 저 갑작스럽게 뭐. 아, 누나가 사촌 누나가 또 스타일리스트셨군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누나가 예사니까요. 옷을 잘 입으시네요. 아, 일단 저 사실 뜨거운 남녀 특집에서 이제 두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네. 우리 또 뭐 사실 이쪽에 네. 우리 저 여자분들 진짜 야. 말 그대로 핫한 분들이에요. 아. 진짜 몸매 퀸들이시네. 아니 저 뭐 본인도 아시죠?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인물이신 거. 저요? 그럼요. 저는 그냥 껴서 나온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아니 제일 구석이라 안 보이니까. 아니 네. 저희가 제일 편하기는 아 그래요? 여기 권리금 드렸어요. 아니 인기? 권리 시감 안 해요 인기? 아니 그냥 요즘에 이제 제가 예능을 몇 번 나갔는데 그게 계속 이제 물고 화제가 돼서 지금 예능 스케줄 좀 많이 잡혀있어요. 네. 아니 자기 애가 강하게 유명하시다면서요. 애가... 아니 저는 항상 이제 남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데 저보다 저를 사랑해준 사람 아직 못 만나가지고. 아,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셀프로 하시는군요, 셀프로.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빨리 갔나 싶어요. 아, 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할 수 있었는데. 아니, 3년 결혼생활 행복하다면서요? 네, 네, 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을 더해. 신혜주 씨가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실 때 아무에게나 자기를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 네. 아, 그건 맞는 얘기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질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너무 아끼고 잘 키워놨는데. 이 몸에 물 줬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 이렇게 관리를 해놨는데 네, 가끔씩 막 운동하다 보면은 막 항상 만나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헬스장에서 태풍이 오든 연휴가 오든 맞아요.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남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봐줄 남자도 없는데 이거 너무 짜증난다. 갑자기.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딱 던지고서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이제 또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자 다시 운동하고 막. 약간 괜찮아요. 저기 들어보니까 여진 씨도 약간 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기분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네요.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 좀 넘어가면 위험해지거든요. 음악 지도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여진이 저러지 않았었는데. 아니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내 관리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아니 사실 여진 씨도 이렇게 좀 그렇지만 클라라도 사실 뭐 요즘 굉장히 너무 예쁘시네요. 클라라는 10시간을 웃더라. 왜요? 나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 10시간을 웃어. 아이고 짜증을 났네. 제가 똑같네요. 뮤직비디오 10시간을 그렇게 웃고 있었어요? 계속 웃어. 이런 게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네. 아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상담받아야 되는데. 지나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 씨? 뭐 저도 상담 받아본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뭐 조급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클라라 씨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왜요? 클라라 씨가 이제 뭐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이상형 1위가 하정우 씨고 2위가 조세호다. 왜요? 아 그런 이야기. 왜요? 잠깐만요. 이런 부분만 제게 들어보세요. 진짜하신 거 제게 들어보세요. 진짜하게. 1위만이 유일한 거예요. 네. 1위는 밑밥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나 희망 고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가만히나 힘들게 하죠. 저는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좋아요. 진짜. 너무 자상한 면에 네. 제가 오빠를 되게 다르게 봤어요. 그러면 사귀자고면 사귈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얼마를 두고 봐? 40년 두고 보시나요? 아, 원래 두고 봐요. 사귈 때. 아니 우리 저 사실 클라라는 뭐 아까 얘기도 한 대로 뭐 진짜 하루가 멀다고 인터넷에 무슨 기사라. 그렇지, 클라라. 근데 뭐. 그런 클라라의 기사들이 많은 남자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 네. 아 검색하세요? 미치게 합니다. 검색의 매디예요 지금. 아니 어떠세요? 뭐 클라라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 좋지만 이게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본인이 찍는 거? 네. 찍히는 거 좋아하고. 그럼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다 좋아해요. 좀 부담스러울 줄 저는 좀, 감사하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몸매가 좀 이렇게 드러나니까 고맙습니다. 아, 진짜. 디스싯 권리금! 한번치 권리금! 권리금 없어요! 한번치 한번치! 디스벤시브! 디스싯 권리금! 유라 씨는 특히 요즘 저 뭐 사실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핫한 인물 중에 한 분 아시죠? 걸스데이에서 사장님 배우가 특히 좀 달라졌다. 달링. 아니시죠? 의결도 하고 하니까. 요즘 입꼬리가 입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네. 조커예요, 입술이 여기까지. 아니, 근데 약간 억양해, 유라 씨. 사장님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가 아니고 입까지 올라갔어요. 아, 우리 저 고향이 울산이죠, 유라 씨가. 아니 그 사투리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 아 근데 저는 사투리가요 좀 가끔씩 싫을 때가 많아요. 왜요? 이게 억양이 좀 센가 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자면 월요일 일요일 아 일요일 네 유가 초록이세요? 초록이세요? 제가 시간 나는 3호는 어떻게 강의 해드릴까요?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좀 잘해요.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 월요일 6월달 아니야 아 신기하다 이거 10월달 같은 경우도 10월달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6월달은 6월달 네. 이렇게 하셨단 얘기죠 월요일 김신영이면 김신영이 김신영 유재수이 유재수이 박민수 이렇게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말 쓰는 게 제2 외국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어 그렇죠 아예 또 모르는 거 아니 우리 저 NS도 사실 그 좀 아까 진짜 유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데 평소도 좀 그렇습니까? 뭐 유생이라는 별명은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유생이 뭔지는 알아요? 네 알아요 뭐예요? 아, 뭐예요? 난 몰라 뭐 지금 말로 치면 옛날에 지식인 선비 선비 뭐,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지식인 와 네, 우리보다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과 우리보다 많이 하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예. 터키 사람들이 약간 원래 보수적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터키에 뭐 개방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 보수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고 터키 분들 전체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비슷해. 재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형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형이랑 좀 지내다 보니까 약간 생각만 되게 보수적인데 행동이 되게 달라요. 생각 행동이 달라요? 네. 아, 생각은 보수적인데 행동은 좀 달라요. 좀 이중적이야 뭐야 이래. 아니 그냥 형 같은 뭐 여자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막 되게 매너도 있고 되게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놀러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형 말은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클럽 갔는데 어떤 사람이 형 보고 여기 왜 왔어? 왜 왔냐고 물어봤어. 왜냐면 보수적인 사람은 클럽을 왜 왔냐고 물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구 생일 때문에 놀러 갔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막 알아보고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왜냐고 보수적인데 여기 왜 오냐고. 아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풀고 놀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요즘 들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사실은 NS카야가 너무 보수적이고 옛날 사람 같다가 아니라 요즘이 너무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우리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 네 맞아요. 요즘 너무 말을 기가 막히게 우리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기 한국에 왔을 때 뭐 첫 인상이라든지 어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두 가지의 첫 인상이 있었는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냄새가 확 왔어요. 아 그래요? 스멜이요? 스멜 올라왔어요? 마늘 냄새. 네. 마늘 뭐 마늘 김치 뭐 그런 냄새가 확 왔는데 아 그게 나는구나. 네. 나요? 네, 이제 안 나요. 이제는 아직은 안 나요. 아 진짜 뭐 나도 저는 모르겠어요. 승무원이 먹었나 본가? 승무원이 터키 사람이라서 바람 냄새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진짜 얘기하신 대로 그 저희들도 가끔 해외 가면 그 외국 냄새가 있는지 미국 냄새가 맞아요. 저도 지금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터키 가면 냄새 나요. 아 이게 있구나. 터키는 무슨 냄새라 그래요? 사람이? 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아~ 아~ 냄새가 딱 좀 안 좋았어요? 아니 안 좋다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또 여름이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습하고 그랬었거든요. 답답하고 덥고 냄새나고 와 나 어디 온 거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 그 한국에 미리 와 계신 터키 선배가 같이 왔었어요. 그때 마침 터키 선배? 터선이요.
그분이 이제 같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분이 이제 한국말을 하시니까 형제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형제 나라에서 왔냐고 빵 꺼내고 우유 꺼내주고 갑자기 다 먹었냐고 하면 다 먹었다면 껌 꺼내주고 내릴 때 요금 50%는 안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아 제대로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먹고 살기 쉽겠구나. 그래서 나 터키에서 왔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속.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터키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어디서 왔냐,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형제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웬만한 한국 분들은 아 터키에서 오셨냐고 되게 좋아하시고 가끔씩 이제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형제 나라 북한? 진짜 그런 분들이 100명 넘게 봤어요, 저는. 야, 이거 약간 짠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로. 어르신들은 네, 100명 넘게 봤어요. 예. 북한에서 왔냐고. 북한에서 오신 분이.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거 치고는 너무 해먹어.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아유, 재밌네, 이 친구. 아, 가야 재밌네. 아니, 우리 아빠보다 농담을 더 잘하시네. 아니, 아버지보다. 음식도 잘 맞았어요? 음식은 처음에는 사실은 한 6, 7개월 동안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생선 위주로만 먹었었고 지금은 뭐 다 잘 먹죠? 지금은 제가 이제 한번 턱이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턱이? 뭐 좀 안 좋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턱이 이렇게 두 군데가 부러졌는데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입을 묶어놔요. 수술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22kg인가 빠졌었어요. 얼굴에 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이 이제 6인실인데 옆에 분들이 막 김치 먹고 막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저는 하루 종일 미음 3끼를 마셔야 되고 앞분 옆분 다 먹길래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니네 라면이라도 좀 먹으라고 국물 마시겠다고. 진짜 막 이제 저는 김치가 먹고 싶을 줄 그렇게 몰랐었어요. 아, 김치가 먹고 싶다. 네,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을 줄. 아니, 이제는 아주 한국 사람 다들 김치 6천만 대 한 3년 동안 김치를 피했었어요. 저도 먹으면은 거의 몸에 그런 냄새 똑같이 날까 봐 좀 아예 피했었어요. 혹시. 예. 네, 근데 막 어느 날 친구가 이태원에 달국수 한번 가보자. 맛집인데. 네, 같이 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걀 수집은 또 맛있어요. 맛있어요. 조합이 돼요. 그러고. 김치가 한번 맛들이면 못 끊어요. 진짜로 저 여태까지 자주 먹구나. 진짜. 계속 어떻게 먹어요? 칼국수 위에 김치 올려서 이렇게 후루룩.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진짜. 맛있었어. 잘하네. 불량 욕심들이 많아요. 아, 쌤 좋아. 그렇죠. 아니, 불량 뽑아야 되니까. 불량 뽑아야 되니까. 잘하네. 저랑 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형님, 오늘 저 불량 좀 챙겨주세요. 항상 들어가, 쌤이. 좋았어, 깔끔하게. 아니, 우리 사실 두 분은 한국으로 지금 또 유학을 오셨다가 이렇게 또 좀 쭉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여진 씨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죠. 네, 진짜요? 그렇죠. 어디요? 캐나다 토론토랑 밴쿠버. 몇 년 있었어요? 저는 한 5년 반. 있었네요. 잉글리시 되게 잘하시네. 캐나다 난리 났겠네. You speak English very well? Yes. I speak English very well. 너무나 낫다. 아니 사실 지금 다른 분들도 뭐 한국어에 대한 좀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영어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았는지 싶은데요. 아예 한 마디도 모르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아예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갔으니까 한 달 있으니까 좀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는 듣고 한 3개월 되니까 그래 뜨문뜨문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늘더라고요. 아, 그게 한계가 있군요. 캐나다에서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 때문에도 영어가 좀 많이 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국인만. 한국인만. 아, 진짜로. 영어 잘하는 한국인. 아니, 저는 피자 햄버거도 캐나다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그 완전 토종이었어요. 거기 꽤 맛있어요.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김치 없으면 화내고 밥 안 먹었어요. 어릴 때. 근데 또 화를 많이 내죠. 화가 좀 있었나 봐요. 저랑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런 씨가 좀 욱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집안에 화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 막. 그러면 거기 가서 되게 힘드셨겠네. 네,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외국 음식은 잘 안 먹고 엄마가 계속 한식 해주시고. 아니 사실 뭐 여진 씨도 캐나다에서 좀 유학생활을 했지만 클라라도 미국에서 좀. 네, 저도 미국에. 어느 정도 있었죠? 7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학을 미국에서 했어요. 태어나기 스위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 스위스 국적이에요? 영국 국적. 영국? 국적. 엄마가 또 영국 국적 소유자세요. 그래서 저는 자연적으로 영국 국적이에요. 국적이에요. 그럼 뭐 저 외국에 생활하는 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겠어요? 클라라는 오히려. 아니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6학년까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몇 살 때 간 거예요? 미국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아 똑같구나. 네. 그때도 영어 전혀 못하고 전혀 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좀 영어를? 여름학기 수업을 듣는데 그때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왜냐면은 언니도 알다시피 브레이크 타임이 길어요. 브레이크 타임? 네. 브레이크 타임이 수업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요. 몇 분인데요? 거의 뭐 15분도 굉장히 진짜? 길게 느껴지는 되게 짧은데 우리 5분 아니야? 우리 5분? 우리는 친구가 있으면 막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고 저한테 막 1시간으로 느껴지고 그렇지. 어떻게 해서 혼자 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 남자애가 다가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업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역시 그 화물 갖고 다가온 그 외국 남자가 남성과의 대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영어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군요. 너무 잘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 네. 경험자로서. 선생님 명성 얘기하고 계시잖아. 네. 오케이? 얘기 끝났다. 아 끝났어? 오세요. 유라 씨가 예고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엘사 그림 보셨나요? 아, 그림 전공했죠. 그 엘사 그림 전공했어요. 이거. 아 진짜 깜짝 저건 진짜 그림 거예요? 네. 야 근데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 순간 사고 난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이거 저도 이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림을 참 잘 그렸어. 진짜 같다. 진짜 만화 같아요. 아니 이거 엘사 디즈니에서 진짜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기름종이 속에 나왔죠. 기름종이. 그건 뭐였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뭘 그려왔어요? 유재석 씨를 아 저를 그려왔어요? 네. 똑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 봐봐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보여주세요. 우와 사진이야. 약간 살이 좀 쪘다. 네, 살 좀 쪘어요. 목 부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이뻐. 고른 거예요. 입이 너무 리얼. 야, 제가 다른 거보다 이 삐뚤빼뚤한 치열. 정말 똑같이 그렸다. 와 진짜 잘 그렸다. 좀 보여주세요. 어이 봐요. 우리도 좀 그려줘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똑같이 그렸다. 아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누나. 아 나중에 이걸 영정사진. 사실 내가 몇 살 때 영정사진을. 근데 진짜 근데 영정사진 좋은 게 아, 환하게 웃고 계시네. 환하네요 우상. 영정사진은 그래도 저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 호상이래요. 네, 호상이에요. 아유, 그래도 좋게 하셨구나. 좋아. 그래도 잠자면서 영정하게. 소질이 아깝다. 미대 갔으면. 아니 진짜 미대에 진학하지. 아, 네. 이거 하면서 지금처럼 그릴 수 있으니까. 대학 네. 안 갔어요? 야. 네, 대학교는 다른 데로 가고. 아니, 이 전공을 왜 안 살렸어요? 아깝다. 저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후회는 안 됐어요. 아, 전시회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전시 한번 해요. 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원했어요? 걸그룹이 되는 게? 네, 제가 그러니까 미술은 이제 다들 그냥 잘한다 하니까 이렇게 아니, 했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고마워요. 내가 진짜 아, 잘 네. 걸어둘게요, 이거. 아니, 이렇게 미술을 잘하는데 어디 싼집에서 주지? 데뷔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그 옛날에 한참 홈피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홈피. 네, 근데 그게 이제 1일 이렇게 메인에 걸리는 네, 그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소속사 때 한 40군데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아, 네. 유라 씨께 올라가서 네. 메인에? 네. 아, 정찬우 선배님도 있었어요. 정찬우. 정찬우. 아, 걸프의 정찬우 씨가? 직접 연락 오셨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유, 좀 한번 만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정찬우 선배님께서 보낸 건지 모르겠지, 매니저님께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어. 들어가 보니까 홈피가 소속사 오라고 보내시더라고요. 아,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데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갔는데 저희 이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한 1년, 2년 정도 계속 춤춘 거를 한 달 간격으로 올렸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걸 처음부터 다 보시면서 언제 늘고 언제 더 늘었으면 그러니까 느는 속도를 보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학원 찾아가서 이제 좀 제 얘기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 연예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춤하고 연예인이 열심히, 되고 싶었어요. 네, 춤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대학도 춤 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딱 연락이 오고 아니 지금 보니까 그림도 그렇고 재능이 굉장히 많네요. 예전 쪽으로 진짜 능력자네요. 그 한 번에 딱 된 거네요?
아니요, 그 전에 좀 일이 좀 있었는데 다른 기획사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저희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옮겨온 건데 네, 좀 계약 문제가 네, 좀 있었어요. 이 바닥에 계약 문제 없는 사람 없군요. 이 바닥 아니요, 좀 이 바닥에 있어요. 자네 무슨 계약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저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아예 그냥 내 돈 뺏기고 나왔어요. 아이고, 사무실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듣고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저 그런 일로 뭐 한 번씩 다 한 번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회사는 미팅을 하네요. 진짜로. 아니 저 최효진 씨도 사실 데뷔 후 치킨집 이에서 알바하다가 이렇게 데뷔를 하시게 됐어요. 어, 진짜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아니, 캐나다 치킨집? 네,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가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있었는데 데뷔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거기 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슈퍼모델이라는 대회였어요. 근데 제가 나갈 수 있는 나이 때부터 대회가 안 열리다가 갑자기 3년 만에 이제 열렸어요. 개최가 된 거예요. 이제 캐나다 예선이 열리고 거기서 제가 2관왕을 하고 뭘로 2관왕 한 거예요? 로마 받았어요. 중앙일보사에서 개최한 거였는데 이제 1위 받고 1위. 중앙일보 특별상. 야~ 대박. 일단 캐나다 쪽은 이제 접수를 하셨네요. 캐나다 이제 제가 접수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죠. 대전권선. 진짜? 미국에서 네, 다시 붙는 거예요. 미주 본선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더 인원도 많고. 맞지, 맞지. 네, 어때요? 캐나다에서 딱 할 때는 딱 예선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느낌을 딱 보면서 여긴 좀 내가 자리가 있다. 느끼셨나요? 캐나다는 그때 그 시절에 제 나이 또래 인물은 솔직히 없었어요. 자기예요. 나 자기 사람. 일단 내가 여긴 접수했다. 자기 최고. 내가 제일 좋아.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쯤은 미주 본선 딱 하니까 어떡해. 뭐 봐주겠지. 미국을 갔더니 아 거기는 제가 바로 엄마한테 저 엄마 나 떨어질 것 같아. 그 자리에 바로 한예슬 씨가 있었거든요. 거기 딱 갔는데 이제 한예슬 씨만 보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거기 가서 언니 너무 예뻐요. 이랬어. 막 예뻐가지고 이쁘긴 이쁘지. 그래서 한예슬 씨가 1등하고 그리고 다른 언니가 2등하고 그리고 제가 3위.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턱걸이로 3위까지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3위까지. 그래 한국에서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자 그랬는데 저희 때가 이제 전설의 기수 그래가지고 한예슬 씨, 한지혜 씨, 송희연 씨, 김비누 씨, 오유 최다. 그때 SBS에서 이제 방송용을 뽑는다고 좀 이제. 키 작은 모델들인데 예쁜 친구들이 이제 다 당선이 되고 지금 그때 기수들은 저는 방송용이 아니었기에 당선되지는 않고 저는 탈락을 했고 아이고. 애초에 아 예선 탈락을 했어요? 저는 12위 안에 못 들어가지고 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다 특별상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되게 애매한 게 저 좀 모델하기에는 키가 작고 방송하기에는 키가 크고 모델하기에는 예쁜 이과고 방송하기에는 못난 이과고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듣고 보니 또 자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두 또 듣는 입장에서 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랑 같은 자랑 안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화는 잘 내네요. 예, 효진 씨의 그 데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었는데, 네. 아 저희 그 기다렸던 우리 저 커밍순이라고 아까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네. 아, 예. 오타니 류헤이 씨. 류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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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일본 사람의 오타니 리오헤이입니다. 아, 오케이. 아니, 진짜 그 말 그대로 천만 배우 아니십니까? 거기도 이거? 나왔어요. 거기 진짜. 최종병기 활.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배우였어요? 모델 활동 좀 했었어요. 모델.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걸 하다가 한국 광고를 몇 개 찍게 됐어요. 예예 예, 예. 근데 그게 다행히 잘 돼서 네. 근데 이쪽 회사가 좀 계획을 짜주고 한국에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 그럼 지금 일본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다가 3개월쯤 됐을 때 네, 한국에서 우연히 일이 들어왔어요. 거의 진짜 일본에서는 거의 안 하신 거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우리 류혜인 씨를 잘 모르시나요? 아예 모를걸요. 아예 몰라요? 일본에서는 시부야 오빠고 한국에서는 멋진 배우고
한국에 와서 저도 2년 3년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아 원래는. 네 좀 하다가. 근데 뭐 여기서 뭐 많은 사람 친구들이 만나서 음식도 맛있잖아요. 그래요? 일본 분들 한국 음식 매워하던데? 지금 싱거워요 일본 음식이. 일본이 좀 싱거워. 이제는 소금 쳐먹으면 되는데. 근데 어때? 뭐 친구들도 그래서. 많아지고. 많이 생겼고 이제 좀 쉽게 일본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저 생활 기반이 지금 뭐 다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일본에 가면. 오히려 집에 한국에 있으니까 빨리 좀 돌아가겠다. 근데 사실 류엔 씨는 이번 명량에서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을 스파이, 스파이. 배신하는. 그러니까 저기 이순신 장군이 그쪽에 심어놓은 스파이. 일본 인력이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그 좀 예. 아리가또.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영화고 이순신 장군을 다루는 영화가 지금까지 없었죠. 네. 그 일본 사람. 로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역할도 되게 대본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었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괜찮냐?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역할로서만 받아들인 거예요. 네, 오히려 하고 싶었죠. 아버님께서도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런 역사에 대해 잘 아세요. 근데 그런 좀 민감한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서 예.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 한국에서 만약에 계시면 예. 걱정 안 하세요? 아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사카 갈 때마다 좀 언제 돌아오냐. 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하시는데. 부모님 몇 살이세요? 저는 35이에요. 오,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되게 어려 보인다. 외동 아들이세요? 외동 아들. 장가 보내주게? 아이 알고 싶어서. 진짜 잘생기셨네.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친구 안 생기네요. 안 생긴다고요? 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안 생겨요. 여기도 한국 여자랑 결혼하셨는데 약간 그런 국제 결혼도 생각 있어요? 국제 결혼은 생각이 없진 않아요. 뭐 괜찮은 분이 만나면. 우리 저 류혜인 씨가 보시기에는 우리 저 일본 여자분들과 한국 여자분들이 어떤 좀 본인이 느끼기에 좀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강남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 분들은 잘 모르는데 강남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되게 적극적이고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잘생겨서 또 아니 그런 저한테 오는 여자는 남한테나 다 적극적이죠. 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적극적으로 괜히 멀리 적극적으로 온다는 것보다 뭔가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시거나 아 진짜? 그럼 일본 여자분도 신기하다 이거. 일본 여자들은 여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니까. 일본 여자들은 표현 잘 안 하죠. 일본 여자는 진짜 답답하겠네요. 그리고 되게 아니 우리 저 사실 터키 여자분들하고 우리 한국 여자분들의 뭐 좀 차이 혹시 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게 한국 여자들이 표현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 여자들이 표현을 너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터키 여자들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뭐 만날래 말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 해도 그건 아니지. 야, 이거 포인트다. 알아서 한다 해도 그건 아니지. 뭐 밥 먹을래? 뭐 상관없어. 영화 볼래? 상관없어. 뭐 볼래? 명량. 아니면 뭐 군도. 자꾸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거잖아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면서 아무거나를 해주면은 그것도 싫어해. 아 이런 건 왜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지? 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터키 여자분 안 그래요? 터키는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를 할 때 표현도 중요하지만 감정 표현도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이 하는 걸 원하고 기다리고. 근데 또 진짜 좋다 하면 서로 좋다고 다 표현. NSC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남자분들은 좀 정확하게 차라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또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좀 정이 없다.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서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서 뒤에서 막 그렇죠. 그거는 더 또... 아니지 않나. 좀 재는 느낌이 드니까 계산적으로. 아 우리 저 진짜 NSC가 얘기하니까 또 이게 또 확실하게 어떤. 특히 남자들은 메뉴 정할 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렇죠. 아 이게 여자들이 네. 예를 들어서 파스타 집에 갔어요. 무슨 파스타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드세요. 그러면 저 토마토. 아 근데 토마토는 제가 좀. 아 맞아. 아니면 마늘 하면 마늘 냄새나니까. 그러니까. 어, 뭐, 파스타. 아 너무 느끼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느끼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는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원하는 게 참 많아요. 맞습니다. 아, 아니 많이 쉬우셨나봐. 아, 정답이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클라라는 어때요? 좀 연애하실 때 좀 스타일이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클라라 같은 여자를 남자가 만나면 안절부절해서 어떻게 만날까?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서 못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클라라하고 잘못 만나면요. 폐가 망신한. 진짜. 차라리 여진 씨도 화는 낼 것 같아. 예. 아, 나 안 만나 안 만나. 예. 남자들이 밖에 못 나갈 것 같죠. 사실 클라라는 저렇게 웃으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되면 헤어져서 헤어진 줄 모르. 분명히 클라라는 얘기했는데 나는 상의문 우리 헤어지자. 저는 말하는 게 진심이고 그리고선 그냥 그거 이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가면은 제가 메뉴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이거 먹고 좋아요. 싶은데 오빠 이거 여기 음식점 이거 맛있는데 오빠 어때? 아니면 오빠 뭐 먹고 싶어? 막 같이 의논하는 걸 좋아하고요. 전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잠깐만 잠깐 제가 얘기했죠? 이런 클라라 잘못 만나죠? 클라라 잘못 만나면 골치 안 아프게 근데 진짜 봉골레 주문할 뻔했어. 이런 여자 봉골레 나 봉골레 클라라 클라라한테 잘못 만나죠? 연애 1년 만하고 리스펙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늘 또 지성 씨가 약간 그 클라라나 이렇게 미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뭐 솔직히 그래. 말씀드리면 눈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마음보다는 그냥 네. 어떤 겉모습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눈이 왜 그러냐면 아, 진짜 그래. 내가 알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 길을 나가더라도 뭔가 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내 여자는 이렇게 예쁘다. 아.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도 조용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저기요! 내 여자 보여주고 싶어? 딱 봤을 때 어? 조세호가 클라라랑? 이런 거. 솔직히 여진 씨는 어때요? 연애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한 번 빠진 푹 빠진 스타일인데 클라라 씨한테 지금 제가 배우는 게 아 이렇게 오픈을 해둬야지 많은 남자들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은 좀 이렇게 차단하고 그래. 좀 지켜보고 몇 번에 또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좀 헤어짐에 있어서 좀 상처를 받는 편이었어요. 상처를 좀 줬던. 저는 상처를 좀 받고 헤어져요. 진짜? 아,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스타일. 남자가 나 그런 스타일. 힘들어. 헤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굉장히 쿨할 것 같고 그래. 막 시크할 것 같고 그랬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정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람 피는 남자들.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나만 바라보는 여자는 부담스럽다. 뭐 어떻게 한 남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냥 뭐 먹는 거부터 뭐 취미부터 너무 맞춰주는 맞춰주고 네. 실제로 사실 여기 네 분이 이렇게 좀 사대사 뭐 결혼도 하신 분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냥 스타일로 봤을 때는 혹시 좀 여진 씨는 어떻습니까? 네 분 중에 좀 나의 그 뭐 이상형에 가깝다 하는 스타일 혹시 있어요? 딱 한 명만 진짜 없으면 없다 그래도 돼요. 그냥 본인이 더 아까운 거예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아깝긴 하죠. 근데 성격적으로는 NSC랑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성격적으로는 NSC하고 클라라는 어때요, 클라라? 저는 외모 안 보는데 털 없는 사람이 싫어요. 조세호 씨 탈락이네요, 조세호 씨. 내려가시네요. 조세호! 털이 없어! 조세호 너무 매끈한데요? 만든 다리. 민중상가 갑자기 다리 있어. 지금 모르기까지. 외모적으로. 네. 네. 성격으로는 제 이상형 세 오빠고요. 네. 외모적으로는 요에이 씨. 외모가 요에이야. 당연 갖고 만족스러워. 외모가 거의 99%예요. 유라 씨는 외모가. 되게 잘 맞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발랄 유쾌한 걸 좋아해서 전 조세호 오빠? 아 이렇게 한 분씩 빠지면 안 되는데 지영 씨 네. 진짜 냉정하게 가줘요. 샘 한번 불러줘요. 얘가 샘 모칠이 탈락. 당신은 나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였어요 누나? 아 당신은 갈 수 없나요? 네 당신은 이런 사이였습니까? 나와 함께 누굽니까?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류에이. 제가 말한 거 진짜 진심이에요.
생각보다 더 부담스러워. 아, 료애가 진짜 많이 당황해야죠 지금. 네. 네. 진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반응이 더 좋죠. 남자도 좀 물어봐요. 우리 저 료애 씨는 어떻습니까? 네 분 가운데 본인의. 아, 오케이 좋아 신영. 장난 아니에요. 장난 느낌이네요. 어머야 쓰는 게 낫다. 어떤 그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야, 야 너 데모하냐? 다리를 반대쪽으로 반대 이쪽. 아니 진짜 느낌이 다르네. 진짜 여자는 머리빨이가 머리빨. 머리빨이야. 아 진짜 진짜. 솔직히 제가 연애를 좀 못한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순간에 이렇게 좋다고 느낌이... 해주시는 두 분이. 아 두 분? 네, 너무나 지금. 둘 다 가지. 김신영 탈락. 자 김신영 탈락. 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갈게요. 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하고 이렇게 주민하고 그렇게 진심을 담. 다운... 남아있잖아. 안 올라. 다시 이제 일터로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예, 잠깐.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요. 출근 좀 할게요. 예. 자 일상에서 벗어나. 아니 흑인 래퍼가 저 흑인 래퍼가 저런 건 안 쓰고. 아니 근데 요해는 말이죠. 이 여자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까지. 와.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친구인데 네네. 여진 씨가 여자친구란 말이에요.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기 전에 아, 그냥 친구.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못된 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생각이 그때, 없어서. 근데 또 미치게 만들었구나 또. 그 옆에 친구가 또 집에 들어가더니 네 그 친구가 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녀의 친구가. 왜 네, 친구가 고백했잖아. 왜 대답을 안 하냐. 근데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편지를. 아니, 말은 그러니까 내 친구 고백했는데 왜 고백을 안 해? 이거 줘. 해줘야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네가 고백했는데 대답을 안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왔어. 그 내용은 내용이 뭐야? 내용이 대답해줘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주고 그 거기에 원래 그런 거는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또 대답 안 했어? 네. 그래 또 대답 안 했어.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얘기 안 했냐고 또 그래? 네, 그 세 번 연속으로 한 번. 그냥 초토화를 시켰네 그냥. 그쪽 학연 지원을 초토화시켰구나. 네. 유라 씨는 어때요? 유라 씨도 좀 그 연애 경험을 좀 얘기해 주자면. 저는 굉장히 이게 좋아하면 약간 애교를 엄청. 애교가 많게 생겼어요. 약간 가족이 되도록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원래 그래. 엄마도 아빠한테 애교 많으세요? 예, 저 엄청 진짜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진짜? 네. 맨날 팔짱 끼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뽀뽀해요? 네. 엄마가?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뭘 한다고요? 서서. 아니. 동갑이세요. 엄마가 나랑 동갑이야? 네, 네. 근데 니 놈만 좋겠다. 맨날 뽀뽀 안 되잖아. 아 진짜요? 네, 남자친구 만나 그 멤버들한테도 막 맨날 이렇게 계속 안기고 맨스킨십을 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자라서 뭐 애교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애교 3점, 애교 3점. 이렇게 애교를 약간 장난식으로 하는 거 있죠. NSC 뭐 애교 3점 군대예요? 갑자기 애교 3점 남자고 하고 봐요. 아니 보수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아니 보수적이라면서. 아니 무슨 보수적인데 갑자기 애교 3점 보수적이에 살다 보니까 너무 못 봤어요. 보수적이에요. NS 보수적 아니구만.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 개방적이야. 진짜 잘해. 아, 사람이 좋아요. 애교, 제가. 애교 3점. 애교 3점. 이런 거 맞아요. 그냥 밥 먹었더용? 이랬어요. 그냥 이거 장난식으로 그랬더용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그러면 남자친구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주는 거 좋아요? 네, 똑같이 해줘요. 그랬더용 어땠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매달려가요? 이렇게? 네, 내 스킨십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저는 계속 이렇게. 아니, 한번 세 분의 스타일을 보고 싶은데 뭐 남자친구에게 밥을 먹었느냐 이런 표현을 할 때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이제 좀 그 느낌을 담아서 하는 여진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진짜 좋아. 정말 정말 실제로 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둘이 있을 때 우리 둘만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보수적이라며. 괜찮아요. 아니, 뭐 없고. 아니 이 선생님 진짜 위험한 선생님이셔. 아 되게 개방적이야. 아니 엄청 날라리 선생님이셔. 완전 날라리야. 형제의 나라에서 개방적인 집들이 왔는데 형제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자한테 밥 먹었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밥 여보세요? 먹었죠? 그랬죠? 진짜 아이고. 밥 먹었죠? 그랬죠? 우리 그럼 클라라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오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오빠 밥 먹었어? 죄송한데 죄송한데 다시 하세요. 아니 유재석 씨 아니 너무 뭘 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재석 씨? 예 씨 여기 표정을 표정 아 진짜 셋이 셋이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저 먹었죠 저 떠요 좋잖아요. 아니 죄송한데 저 오늘 옆에서요 재석이 치아 담았어요 여기서 아니 치아가 45개가 있는 거네. 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좋은 날이네요. 너무 좋은 날이네요. 내가 재석이랑 반려 진짜 치아 안에 있는 거까지 다 봤네. 진짜 아이유의 좋은 날이 지금 막 생각이 나요. 진짜 좋은 날이에요. 신영이도 한번 보여줘요. 그래요. 저희는 보세요. 약간 조금 더 귀엽게 진지하는 거. 밥 먹었어? 아니면 꿀꺽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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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친 것 같아요. 그 실망이다. 아 근데 형 진짜 오마이갓이 뭐예요? 순간! 오마이갓이 뭐예요? 아니 정말 대단한 게 나 미치겠네 정말. 저 귀신 나오십니다. 정말 이거는 오마이갓이 뭐예요? 귀신 나올 때나 오마이갓 하지. 아 선생님 너무하시네 정말. 아 정말 저 뭐 저희가 유길 작가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사실 그 몸매 관리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본다. 하지만 카메라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 뭐예요? 어 비나스. 어 비나스. 아 역시. 아.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이쁘게 하고 다니네. 항상 또 저런 바지를 많이 입으시더라고. 그래 선생님 같아요. 네. 와 저런 바지를 입어도 이쁘다. 그러니까. 오 유연하네. 우와. 저 선생님 저게 돼? 저기 옆에 부러지는데. 오래돼 이쁘다. 기가 막히네. 우와. 자기가 엄청 하신다. 반대쪽으로. 와. 아유, 저 진짜 힘든 동작. 우두둑 고민하잖아요. 우두둑 고민하잖아요. 우와. 우와. 되게 유연하구나. 아, 우리 연희 씨한테 유연해 줬고요. 안녕하십니까. 최하진의 피아티스터로. 아침마당이다. 아침마당이다. 미화장이죠, 미화장. 미화장이죠. 힙이 예뻐야 되죠. 어, 저렇게 하니까 얼굴 순수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 안 순수해요. 눈이 순수해요. 가라앉아서. 운동이에요. 힙, 애플 힙. 애플 힙. 바이러스를 잡고. 야, 어머나. 이게 티예요. 대문자 티.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왼쪽 힙의 힘을 이용해서. 저게 힙의 힘이 없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오른쪽이 됐고 아름다운 이 뒤태. 섹시한 힙 라인. 그렇지. 우리는 중력과 싸우는 거예요. 자연과 싸우는 거는 참 무모한 것이지만 싸워요. 어, 근데 저 중력과 싸운다. 제가 뒤태 굉장히 힘을 써요. 왜냐면 앞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만 뒤태 운동을 꽉 나 있어야 돼요. 하시면 여자는 뒤가 예뻐요. 뒷모습은 보면 적어도 따라온다는 거. 미인이죠. 아 진짜 열심히 노력하네요. 노력 많이 하네요. 그냥 저 그냥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타고나게 이쁜데다가 거기다 노력까지 더해지니까. 또 조금 저희가 환영을 준비하기로 환영만 하죠. 네. 네. 또 뭐예요? 볼까요? 네 저희 요가를 정말 재밌게 접목시켜서 발레와 함께 새로운 요가를 발레 요가 선생님이시고요. 조여정 언니, 친언니. 어, 정말? 아, 그래요? 있어서 체형 교정도 되시고요. 무릎이나 허리 안 좋을 수 있는 거를 요가가 또 그걸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손을 위에 올려보세요. 나무 자세. 함부로 나무가 되어 있듯이. 나는 나무다. 어, 심지 굳은 나무가 되어 있듯이. 집에 베개 있죠. 주무시기 전에 베개를 있는 힘껏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해서 힘껏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골반을 올려주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예요? 힙에 좀 힘을 주시고, 안쪽 허벅지에도 힘을 주시고, 내려올 때 척추 순서대로 내려오실게요. 구르듯이 순서대로. 맞아요. 그렇죠. 골반 아래로 턱을 당기고 뒷목을 길게. 꼭 발레 요가 해보세요. 정말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발레 요가.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동작들을 저희가 뭐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헬스 프로그램 MC를 네네네. 한 적이 있는데 아, 네, 그 코어 그 중심 요 코어에 좋은 이제 세 가지 동작을 했더니 아직까지 그게 이제 좀 인터넷상에서 이슈더라고요.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1분씩 짧게 하는 운동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다리 자세인데 이건 전신의 힘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 넓이로 잡고 받침을 하고요. 발로 서서 이렇게 일자로 힘 줘가지고 버티는 동작.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진짜 버티기 되게 힘들거든요.
중대 너무 먹었어?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선생님 힘을 줘야 이게 또. 와. 잡아주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렇게 자세까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Z업 자세라고 해서 Z업? 앉아서 몸이 이제 Z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기울여요. 오. 기울여.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런 거 다 잡아주고 Z예요. 잡는 거. 하나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플랭크 자세의 반대 리버스 플랭크 자세인데 손을. 앞끝을 이렇게 하고 똑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버티는 거. 오, 이야. 일자로 발끝포에서. 이게 전신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복근에 힘이 있어야 돼요. 복근, 팔, 힙. 이 세세도 하면 진짜 힘들어. 우리 조세호 씨 한번 좀. 근데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필라테스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제트 동작은 해봐요. 뭐 제트. 아 너무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더 아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워요. 왜 또? 아니요. 네. 오빠 많이 춥네. 올 거예요. 1분. 1분이에요. 왜 이런 것도 자세가 1분. 배는 눕고 가슴은 피고. 마지막. 자 이것도 있고 아까 뭐 마지막. 리버스 플랭크 반대쪽. 오. 그 끝부분이 안 된다. 괜찮아 오빠 괜찮아. 익숙했으면 더 다시 미. 엑스맨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노예 한 번만. 우리 저 요예 한 번. 아우 진짜 진짜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또 뭐 유연한 거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게 허리에 살살 기대세요. 살살. 아 여기 돼요? 그쵸. 자자자자 허벅지가 오 허벅지 땡겨. 알겠습니다. 우리 저 영상 편지를 좀 보자 그랬어요. 영상 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에 형님 같은 경우는 첫 만남이었을 때 사실 가까이가 힘들었어요. 원체 이 그 외모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무뚝뚝한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좀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자기 고집도 있고 좀 강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여리시고 그리고 사람도 되게 좋아하시고 천만 배우 되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선배 천만 배우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배우시네. 성과를 올리시는 거 보고 상당히 저도 기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든든한 형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애 돈독한 그런 형제 같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元気にしてますか? 어머니세요? 公開されましてね. 오메데토. 가족 민나모 민나 소레소레 元気にしています. 全く感覚を話せない状態でお仕事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たの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かどうかとても心配しましたけど今はたくさんのスタッフやお友達に囲まれて恵まれて安心しています。とても楽しそうに生活しているのでよ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 でも熱出したり怪我してないかなって健康面が一番心配ですね。良平が好きな料理をたくさん作ってあげたいです。それからビールを一緒に飲みたいです。何事にも一生懸命取り組んでいるのでお母さんは嬉しいです。いつも言ってるけど謙虚さと誠実さを忘れないようにね。良平ファイティン。 아, 지금 누가 갑자기 글쓰기. 진짜 놀랐어. 놀랐어. 아유, 울지 마요. 아니, 뭐. 이렇게 인자하셨었어. 아니, 그 정이 넘치시네요, 정이. 네. 엄마 여기 누나 애들 닦아줘, 누나 애들.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제가 몇 년이 잘 됐잖아요. 네.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왜? 뭐 드라마가 잘 됐다, 제가 어떤 게 캐스팅 됐다. 왜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는 됐다고.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 그럼 엄마 마음이 다 똑같지. 늘 그래요. 저는 혼자 뭐 좋아하는데 그럼 됐다. 그런 거 됐으니까 진짜 잘 있어라.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왜 깜짝 놀랐어? 바빠서 못 갔었어요? 가까운데 오사카. 어머니 오시면 되잖아. 어머니는 비행기를 못 타세요. 무서워서. 그래서 영화 보러 오셨으면 하는데
못 오셨어요. 그러면 요엔 씨가 나온 작품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DVD 나온 거라든가 일본에서 방송하는 거만 보세요. 아하. 한마디 해요. 그래요, 류에이도. 에, 오카상, 에, 비디오를 보고 びっくりしたけど, 本当 ありがとう. 영화も 왔대. 드라마も 今 最終に 入ってます. 드라마 終わったら すぐに 오사카に 行って お母さんに 会いたい と 思います. 帰ったら 一緒に 비를 飲もうね. ありがとう. 뭔지 몰라도 알겠어. 토요일이라고. 토요일 줄여드릴까요? 예? 요해 씨.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느낌으로 그냥 알겠어요. 살짝 이러시면 네, 괜찮아요. 고생 안 하시는데. 오케이. 아, 예. 다음 편지가 또 있거든요. 한번 좀 봐주세요. 그냥 신기해 좀 오셔. 어? 메네스가요? 메네스가 사회생활을 잘해요. 먼저 형들한테 잘. 제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살갑게 잘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 예, 보수적이에요. 뭔가 우리 옛날에 좋은 점들 있잖아요. 가족이 중요하고 뭐 부모로서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던가 그런 거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에네스카이랑 쌤이랑 사귀면 싸움 누가 이길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쌤이 이길 것 같아요. 쌤이 좋았어요. 공중파 입성을 축하하고 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저 사실 우리 NS 부모님께도 좀 연락을 했었는데 네. 지금 크루즈 여행 중이세요. 아이고. 아, 이게 여유 있는 집안이구나. 네,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크루즈 여행 중입니다. 아, 네. 영상 편지가 하나 또 있거든요. 한번 좀 볼까요? 오, 오. 어? 오! 아나! 아! 집 아니야, 집? 하나요? 집? 아! 고모래 고모. 예, 고모예요. He was. 아 누나 엄마. 할아버지. But if I went on in the house. 아 이거 어떻게 찍어 왔대 이걸? 진짜. Especially. As I said. 할아버지. Come to this place. You get up in the morning, do the cleaning. 야 이거 아시나 secondary school. 누나군요. He did very well in examinations. So he had a scholarship to go to South Korea and study computer science. I sent him email and then we talked. But sometimes you want to find out how he's doing and whether he's okay, whether things are okay with him. So in that case, then you begin to worry is he okay? Is he handling himself well? Is he doing things the way he's supposed to do them? What kind of friends has he got when he has money? What does he use it for? We wish him all the best. We want him to keep his foot on the ground. Yeah, so he shouldn't forget where he's coming from. And then let his foot be on the ground. Not the little success or thing that is coming around. He shouldn't be solely headed. This is how he can focus. That is what I wish for him. He was a social mixer. He was highly academic, interested in his books, academic work, and hard working both at home and at school. Whatever you ask him to do, he will do it for you. Yes, we're very helpful and sensible. That's why we have missed him. We love you, sir. Goodbye. Wow. Wow. 오랜만에 봐요. 예, 가족만 본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 만에 얼마 전에 아빠한테 편지 되게 왔는데 아빠가 걱정 많이 하시고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어떤 길 뭐 빠져야 되느냐 그런 거 대해서 되게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예,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 건강한 거 보고 저는 마음이 좀 편해요. 국민 또 할아버지나 가족한테 한마디 좀 하세요. 네, 저는 가나말로 할게요. 야, 저기 다다, Antonelli, Grandpa, Cousin Philip, Akus, 미무세, 미후문이 아체, 나 애니 이사님 가면봐, 나마바비에서 나미위스쿠나, 마보아바미호나, 세비아 다치 메티마티나이, 나 미다마스 세디비아, even though like 이네마에 디마 미데비아, 모모 카이몬 파이보 무데비아, 모 프레미. Maybe I wish me thing. So maybe I didn't come catch him say no matter what I can do it. Some catch him something that must be brave. Maybe I will feel coming pa boom. And she be me who move you now. Mun cause on bomb pie my mina. Miss me come with dinner.
마이 무이 주마나 마치 무세 니무이 냐냐콰. I'll see you guys later. I love you all. 저희 부모님이 여행 떠나는거 싫네요. 에니스 씨도 크루즈에 계시는 부모님께 한번 터키 말로 티격 좀 해주세요. 예. 아 뭐 아나 좀 바바 좀. 시즈 bugüne kadar bize baktınız. Allah sizden razı olsun. Hep bizim için her şeyi yaptınız, dua ettiniz, uğraştınız, dişinize dişinize taktınız, canınızı canınıza taktınız, uğraştınız o kadar. Allah sizden razı olsun. Bundan sonra da biz sizi daha çok düşüneceğiz inşallah. Sizi seviyorum. Kendinize iyi bakın. 아 근데 이게 저 터키 하니까 진짜 멋있네. 어머니가 안아줌, 아버지가 바보줌. 우스크달라 기메로 때 아기야 기메. 저희도 오랜만에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자, 해피 트리더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